이제 만나이가 적용이 된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만으로 지금 몇 살이세요? 좋겠네. 아까 바뀌어서 앞자리가 바뀌었네. 갔다 다시 온 느낌이야. 다시 바뀔 때까지 함부로 하지 마. 이게 앞자리 같아지면 이제 맞먹는 거를 허락해준다 그래야 돼. 다시 맞먹을 수 없게 됐네요. 그렇지. 네, 다시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만나이가 적용이 됐을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느낌의 그렇죠. 딱 그 나이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앞자리가 바뀌는 그 영역. 그렇죠. 거기다가 또 3에서 2로 바뀌는 것보다 4에서 3으로 바뀌는 게 좀 더 드라마틱한 느낌 아닌가? 그렇죠. 약간 중년에서 젊은이로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그게 한 끗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거든요. 좀 크더라고. 맞아. 4에서 3 다시 간다니까. 조금 달라. 약간 이게 2에서 3은 네. 별 느낌이 별로 없는데. 맞아요. 그냥 둘 다 젊은이니까. 3, 그리고, 4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 3, 4가 뭔가 약간 그 진짜 젊은이와 중년을 가르는 약간 하나의 젊은이와 분수령 같잖아 느낌이. 젊은이와 중년이요. 일로 갔다가 내가 다시 이렇게 왔지. 뭐 어차피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 나이로 하면은 제가 이제 38이 돼요. 38이 되고 아직까지 뭐 몇 달 남았습니다. 만 39까지. 그래서 뭐 만 나이가 되면 어차피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뭔 의미가 있냐 싶지만 그렇지, 그렇지. 그냥 뭐 기분상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의 그런 뭐 행정적인 편의상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발 그 좀 쓸데없는 빠른 연생 막 이런 건 좀 그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렇죠. 맞아요. 이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에 뽀로로 그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뽀로로의 한 테마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도 이제 키가 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저 크게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전부 다 커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렇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뭐 태어나자마자 두 살이 되는 불상사를 그렇죠. 겪지 않게 되는 네, 연나이의 폐해였는데 한국 나이의 폐해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문화로 좀 장착되면서 장착된대 장착 너무 기타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장착된대 정착되면서 그렇지. 뭔가 좀 이런 한국의 좀 그 나이에 관련된 좀 안 좋은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있죠. 문화들이 조금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정리정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생기네요. 자 그래서 만 나이를 기념하면서 네. 저희는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어차피 그러나 뭐 참 어차피 똑같지만 젊은이와 중년이 함께 진행하는 어쿠스틱 기타 리뷰 네, 어쿠스틱 타임즈 인트로 왜 한 거야? 형이 뭐 무덤 팠지 뭐. 자 오늘은 레게 레전드입니다. 네. 레게 레전드 정말 레게라는 장르 그 자체이자 평화의 네. 상징이죠. 맞아요. 네, 가장 위대한 송라이터 중에 한 명으로 아직까지도 존경받는 아티스트 반말리입니다. 반말리의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 A2N인데 반말리의 시그니처 모델이었던 반말리가 사실 시그니처 모델도 아니었어요. 반말리가 집에서 곡 쓸 때 썼던 네. 길드의 마데이라를 이제 원형으로 만들어진 보급형 기타 A2N이 말리 모델입니다. 반말리는 뭐 진짜 설명이 필요 없는 레전드 뮤지션이죠. 맞아요. 진짜 저는 반말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동안 저의 그 닉네임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의 그 닉네임이 엄마 찾아 반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 아니 엄마 찾아 산말리와 약간 느낌은 비슷한데 잠깐 말장난을 그냥 몇 살 때예요? 저 한 10년 또 더 전에 20대 때 20대 때. 엄마 찾아 반말리. 왜? 그 사람들이 막 그런 닉네임 한참 지을 때였어요. 뭐 무슨 뭐 아사다 마호가니 뭐 이런 거. 아사다 마호가니. 뭔지 알죠? 이런 거 한참 할 때. 그런 거 할 때 저도 막 뭔가 그런 말장난 같은 걸 하다가 엄마 찾아 반말리로 한동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반말리의 대표곡들이 진짜 많은데 반말리의 그런 플레이리스트 곡들만 모아놓은 그런 그 클립들도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히트곡들만 모아놓은 것도 거의 1시간, 2시간짜리 클립인데도 정말 조회수가 대단하고 각 곡마다의 개별 클립들은 거의 몇천만
거의 몇 천만에서 몇 억 단위까지 조회수가 찍혀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위대한 뮤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말리 A20은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42만 3천 원인데 그래서 예전에 그 길드 마데이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70년대 빈티지 이런 것들은 뭐 비싸겠죠 당연히. 그런 거를 기본으로 좀 모던한 스펙들과 좀 저렴한 목재를 써서 반말리의 팬들이 좀 쉽게 반말리의 감성을 느낄 수 있게 집에서 곡 쓰던 기타. 근데 그 곡이 와, 진짜 희대의 명곡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A20를 사면은 뭐 여러 가지 굿즈가 제공이 됩니다. 전 이것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기타 자체가 굿즈인 것 같아요. 기타 이거 전체가 굿즈야. 그냥 굿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말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거 그냥 뭐 사인해 왔다가 굿즈 사가는 느낌으로 하나 사갈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자 이런 그 포스터가 또 동봉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리 길드 콜라보 그리고 말리가 좀 멋있어. 지금 약간 이게 사실 외모가 또 그 사람의 어떤 아우라에 또 약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말리는 좀 멋있어요. 멋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좀 잘생긴 그런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좀 더 이런 분위기를 내는 데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 조금 좀 넘겨봐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안쪽에 이제 반말리의 약간 포토카드.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어. 반말리 뭐 포토카드에다가 뭐 이 기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마데이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와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어. 진짜로.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 어떻게 이게 제작이 되었는지 제작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와 있고 그리고 반말리 지금 Three Little Bird 여기 그 코드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반말리 히트곡들의 코드 차트가 들어 있다라고 얘기 여기 설명에 나와 있어서 이게 Three Little Bird 말고 다른 곡들도 혹시 랜덤으로 기타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요거 한 곡만 그냥 차트화를 한 건지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나 이 기타 사게 되시는 분들 안에 이거 꺼냈는데 이 뒤에가 다른 곡이 있었다 하면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그러면 오히려 더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맞아. 뒤에 뭐 노먼 노크라이가 있었다거나 막 이러면 또 더 반가울 수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곡이 딱 있으면 더 좋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요런 굿즈까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케이스도 굿즈입니다. 굿즈예요. 굿즈. 반말리 사인 있고요. 반말리 상징인 사자. 그리고 심지어 생각보다 케이스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이 기타는 헤드가 길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거 글씨도 달라요. 그죠? 헤드가 길드의 그 원래 갖고 있던 그 여기 이만한 큰 대가리 그거 말고. 그쵸. 네. 자, 여러분. 굿즈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맞아. 저희가 하나 분명히 여기 설명에는 뭐 더 있다고 더 하는데 이거를 찾아봤더니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아, 뭐 이거 진짜 되게 너무 좋다. 와. 그렇지. 원래 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 맞아요. 그렇죠. 이런 길드 오우너스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커. 그렇죠. 길드 스티커에다가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렌치. 렌치. 그리고 이 멋있는 피크. 저 케이스에 달려 있는 사자. 사자 모양이랑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 미디엄 사이즈에 자, 여기 앞에는 길드 문양, 뒤쪽에는 사자. 사자 문양. 좋습니다. 이거는 뭐 반말리 팬들이면은 그냥 굿즈야. 사야 되겠네. 그냥 굿즈야, 굿즈. 그러니까 진짜 굿즈다. 굿즈인데 기타로서의 기능을 너무 충실히 하는 충실히 굿즈. 하는 굿즈. 그런 굿즈. 정말 팬심이라면은 기타 퀄리티 이거 반이라도 사겠다. 그래서 굿즈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서 사실 뭐 이런 거 주고 저런 거 주고 케이스 이쁘고 기타도 뭔가 이제 들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매력적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게 뭐 스쿼드에 뭐 멋있음 점수가 따로 있었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딱히 스쿼드에 적용될 만한 부분은 없어서 맞아요. 여기에 뭐 디자인은 뭐 조금 더 디자인에 달라나? 뭐 근데 기타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보는 건 아니니까 기타에 봤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42만 3천 원이고요. 반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이 처음에 풀 썰이 굉장히 너무 많네요. 많아가지고. 자,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42만 3천 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2.5cm, 무게는 1.82kg, 두께는 115mm, 고프레 뒷뜰레는 75mm입니다. 쉐입은 드레드넛에 탑솔이에요.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탑에 측구판은 마호가니.
네, 피니쉬는 바디와 내기에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넥은 마호가니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길드 빈티지 16대1 기업의 오픈 기어 튜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컴펜세이티드 본넛에 너트너비 44.5mm, 포페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브릿지도 역시 포페로입니다. 뭐 디자인 자체는 깔끔해요. 네, 네. 날쿠고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 어떤 걸 쳐야 되나? 좀 레게 같은 거? 좋아요. 이런 거는 뭐 사실 좋긴 좋은데 기타 사운드를 모니터하는 데는 가장 안 좋은 장르지. 그렇죠. 열어서 쳐보겠습니다. 레게 레전드도 뭐 얄짤 없어요. 그렇죠. 아유 뭐 가격 대비 충분한 소리네요. 이거 확실히 드레드넛이어서 스트럼이 좋은데요? 네, 그죠? 그냥 전반적으로 EQ잉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있는 무난한 사운드입니다. 뭐 하이가 확 열려있거나 그렇진 그런 않은데 그런 건 아니고 네, 편안해요. 네. 되게 그죠? 그러니까 약간 굿즈라서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없고 그냥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주고 40만원에 이런 기타라도 그렇죠. 괜찮네 할 괜찮네. 정도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뭐 레게라는 장르를 그냥 떠나서 아주 무난하고 활용도 높은 맞아요. 엔트리 마호가니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뭐 완전 엔트리도 아니고요. 엔트리 바로 그 다음 급 있죠. 괜찮은데? 이것도 좋아요. 편해요. 네, 좋습니다. 네, 편안한 느낌에 정말 뭐 그냥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사운드면은 좋네 하고 칠만한 그런 사운드입니다. 저는 지금 진짜로 약간 굿즈로 사갈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겠네. 여기 이게 있네요. 원 오브 반말리스 비기스트 히트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 중에서도 차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이 하나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전드 아티스트의 굿즈 계속 보고 있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뭐 무제 아직 발매되지 않은 무제. 네, 알겠습니다. 무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쩡.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어차피 뭐 레게 레전드지만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가서 뭐 굳이 뭐 레게만 그치. 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다양한 장르에다가 묻혀서 연주를 해봤는데 다 무난하게 잘 네, 묻는 맞아요. 네, 좋은 엔트리급 기타였고요. 바로 영호씨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굿즈의 굿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기타가 아닌가. 말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그런 기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타의 기능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리 사랑을 말리지 마라 라고 드리겠습니다. 말리 사랑을 말리지 마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반말리의 팬이라면 소장 가치가 분명하다. No guilt, you cry.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길드가 없으면 넌 울어. 이건 앞에 노가 그 노 맞아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0,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6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1, 가성비 19, 오.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 69점. 평균 점수 69점. 아, 이게 너무 웃긴 게 이렇게까지 항목이 드라마틱하게 다른데 총점이 똑같은 것도 네, 이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저는 사실 이 가성비 19가 기타로서의 가성비라기보다 이 굿즈가 다 포함된 이 세트로서의 가성비가 팬심, 너무 팬심. 좋은 거야. 팬심이네. 아니 이거는 진짜 이 굿즈만 안에 뭐 기타 뭐 들어있어도 상관없고 뭔지 알죠? 이 굿즈만 진짜 10만원어치 최소 최소 10만원어치 이상의 굿즈라고 했을 때 기타 가격은 뭐 한 대충 한 뭐 30만원 언저리 이렇게 생각해도 저한테는 좋은 가성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굿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성비를 좀 더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뭐 이게 좀 반영된 거는 사실 거의 없죠. 이거 말고. 맞아요. 그래서 69, 69, 총점 69. 약간 살짝 아깝네요. 70점을 못 살짝 못 넘고. 네. 가성비 19나 줬어. 그리고 이거 그냥 뭐 만 점수라고 하자. 맞아요. 만 점수. 만 안 하면 한 72점. 만으로 해서 69점. 아, 간다 간다 간다. 아, 자, 그래서 69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반말리의 A2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길드 계속됩니다. 이번에 가격대 좀 올려볼게요. F250C 디럭스 모델 70만원대로 갑니다. 이번에는 점보바디예요. 네. 네, 길드 시리즈가 앞으로 저희가 4시간 동안 할 겁니다. 12현도 있고 재미있는 기타들 많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길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